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트위치야, 그동안 고마웠다. 언젠가 외국에서 보면 그때 인사하자. 고맙습니다. 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게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 이끼들이 문제라고. 이 통신 3사 이끼들이 문제라고! 아, 이끼들 돈을 얼마나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대체. 아,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선 오늘 저는 아침 7시인가에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1시인가 그랬어요. 카페에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형, 됐어. 뭔 소리지? 뭐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트위치가 720p로 화질 제한을 하고 다시 보기를 없앴을 때 그때 방송에서도 지나가는 얘기로 말했지만 이거 어디 시위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X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트위치가 사업 철수를 하는 거는 확정적인 것 같고요. 맞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저거예요. 트위치는 시작이고 유튜브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르긴 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 주가 아니고 영상을 쌓아놓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자체도 구글이고 크고 하니까. 근데 그치만 이런 사례가 생긴 겁니다. 사례가 언제든지 다른 플랫폼도 없어지는 건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불편한 방향으로 가겠죠? 모르겠어요. 뭐 망사용료 통신 3사가 뭐 떴는데 사실 내가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트위치가 2월 며칠이죠? 27일? 아 그날 포켓몬 프레젠트예요? 축제와 장례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네? 또 모르지 그게 축제가 아니라 그것도 장례식일 수도 있어.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아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은 2월까지는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장례식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2월까지는 좀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까지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근수근 장례식에 방송을 켰대. 켜야 될 거 아니야 방송! 이제 어디서 방송해! 진짜 개빡칩니다 진짜. 특코도 2월 27일 이후면 실직자 아니? 근데 특코는 실업급여 받을 거 아니야. 나는 실업급여 못 받아! 정말 재밌는 사실을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720p 사태 때 제가 아프리카 TV 주식을 샀었습니다. 야 이거 트위치 이거 또 X하겠다. 조만간 또 X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주식을 샀었어요. 근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생활비에 쪼들려서 팔아버렸어요! 젠장! 난 진짜 주식하면 안 되나 봐. 아 그냥 들고 있을걸. 넌 진짜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아 이분은 이분은 그냥 버처 유튜버 다 트위치 섭정마저 예언한 무도 유니버스 아프리카 저희가 하겠습니다. 통신사 이 새끼들! 육개장 좀 먹겠습니다. 이 와중에 더럽게 맛있겠네요. 장례식장에서는 짠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트위치 생활을 회고하며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현재 트위치 CEO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To make sure we comply with Korean regulation. 아 트위치 코리아는 현재 망했습니다. 예 썹종을 할 예정이고요. 예 fucking 김치맨 so disgusting.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봐봐 벌써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 오시잖아. 나도 봐라. 나도 이걸로 한번 좀 관심 좀 받아보겠다고 뒤에다가 이 개뿔 장례식장 해놓고선 저 미친 개뿔 트위치 로고에다가 검은 띠 둘러놓고선 양복 쳐입고 이러고 있다. 육개장 쳐먹으면서. 방송쟁이들은 어쩔 수 없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내일 트위치로 또 켤 겁니다. 제가 물론 이렇게 절은 했지만 2월 달까지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이른 장례식을 했긴 했는데요. 네이버로 갈지 유튜브로 갈지 아프리카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